어떤 분이 댓글로 아주 기가 막힌 거의 대관량급 공략법을 써놓으셨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영업수수료 0% 계약대수 업계 1위, 그래서 업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램민입니다. 오늘 제가 진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? 요즘 유튜브에 연말 할인, 뭐 폭풍 할인,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할인,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죠? 다 필요 없어요. 다 집어치우세요.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. 방법은 랩민에서 견적 받으신 다음에 딜러사에다가 다이렉트로 그 견적을 내미세요. 진짜 나는 끝까지 가보겠다. 10군데 정도의 딜러사에 다 찔러보세요. 이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줘봐라. 대신 여러분들 저희 수입차 프로모션의 진실 한번 꼭 정주행하시고 견적서 내미셔야 합니다. 알고 들이대는 거랑 모르고 들이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어정쩡한 물고기가 사냥하기 가장 쉽습니다. 몇 천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데 단 5분도 투자가 안 한다? 그럼 뭐 호구 되셔야죠.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면요,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아주 기가 막힌 거의 대관량급 공략법을 써놓으셨더라고요. 뭐 맞는 말이에요. 인정합니다. 단 수입차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. 국산차는 솔직히 불가합니다. 제가 딱 잘라 말해드릴게요. 왜냐면 국산차 장기 렌트의 특판 할인가는 정해져 있어요. 중간에서 에이전시에서 뭐 더 주고 덜 주고가 없다라는 겁니다. 저희보다 저렴한 가격이 있다? 이건 허위 견적일 가능성 90% 이상입니다. 하지만 수입차의 할인은 이제 국산차와는 다른 구조예요. 내가 덜 먹고 더 줄 수도 있는 거고, 남들이 뱉기 싫어하는 것도 뱉을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저희가 대한민국의 모든 수입차 딜러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. 수입차 구매하실 때 뭐 별거 없습니다. 딱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. 첫 번째, 차 이번 달에 나갈 수 있어요? 그리고 두 번째, 내가 받아온 견적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? 2번보다는 1번이 더 핵심 질문입니다. 수입차 프로모션은 매달 변동이 극심하다는 점, 없는 차는 프로모션을 1억을 줘도 의미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. 오늘 정말 수입차 프로모션보다도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드린 것 같아요. 구매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, 돌고 돌아서 결국 랩민.